오늘도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광주의 한낮 기온 20도까지 오르면서 한낮에는 때이른 4월의 봄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아직 아침 출근길 날씨는 쌀쌀합니다. 오늘 광주의 아침 최저 기온은 2.6도로 시작했고 일교차는 17도가량으로 매우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이렇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질 때는 저처럼 감기 걸리기 쉬운데요. 오늘 감기 가능지수 살펴보시면 광주는 보통 수준, 전남은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얇은 옷을 여러 겹 겹쳐 입으셔서 체온 조절 용이하게 하시고 물도 자주 마셔주는 게 좋겠습니다. 한편 내일부터는 비가 지나겠습니다. 내일 낮부터 목요일 오전까지 비가 이어지겠는데요. 전남 해안 지역에서는 최고 60mm,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최고 40mm의 비가 지나겠습니다. 자세한 기온 살펴보시면 광주의 현재 기온 5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높고요. 한낮 기온 20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높겠습니다. 대부분 지역 대체로 맑은 가운데 무안의 낮 기온은 16도, 강진은 18도를 보이겠습니다. 곡성의 낮 기온은 20도, 순천 21도, 광양은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고요. 남해서부 먼바다에서는 최고 2m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목요일 오전까지 비가 지나고 나면 금요일부터는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